안녕하세요. 카니발크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이야기는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이제 차종을 요즘에 이제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직병렬 시스템이라든가 병렬 시스템, 뭐 직렬 시스템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 국산차만 선택해서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현대차의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입차의 하이브리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실 때는 이게 직병렬이 혼합이 돼 있고 어떤 차급 뭐 렉서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요타 대중 브랜드에서는 또 어떤 차종에서는 직병렬로 쓰고 어떤 거는 또 병렬식으로 쓰고 이러니까 이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게 어떤 게더 좋은 건지는 대충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본 시스템 훨씬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엔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직병렬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도요타나 이런 렉서스 쪽 자동차들 보면은 물론 이제 일부 차종에 아까 병렬식도 집어넣고 또 어떤 차는 고급 세단에다가도 병렬식을 집어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옛날에 해놓은 뭐 직병렬에 관련된 이런 설명들 또는 이제 병렬식, 직렬식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만 있지 지금 이제 근래 이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리뷰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제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도요타가 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을 시켜줬지. 그리고 이미 검증이 완료돼 있고 또 그만큼 또 시간이 흘렀고 이제 됐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직병렬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의 표준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도 단점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극복해가지고 지금 직병렬형 시스템만큼의 효율성이라든가 성능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병렬을 옛날 고집할 이유도 없고 병렬 시스템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제는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직렬 하이브리드 하고 뭐 병렬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는 그걸 디테일하게 구분하면서 차종을 선택할 이유가 이제 별로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직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인버터하고 엔진하고 여러분들 그냥 모터가 그냥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엔진이 그냥 발전기 역할만 하면서 이제 모터로 그냥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직렬 하이브리드고 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산차 현대 기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인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다 모터 자그만한 거 넣어놓고 돌리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6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거야, 여러분들. 조그만 모터를 가지고 원가 절감도 해가면서 효율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이 엔진 기술이나 이런 배출가스 기준 효율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 절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병렬형 시스템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성능 2000cc 이상의 고배기량 이렇게 일본 하이브리드나 렉서스 같은 그런 고배기량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이 거의 없다고, 여러분. 0.0리터짜리 하이브리드 소나타급이나 이런 데 끼워주는 거. 그 정도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현대는 또 이제 우회적으로 도요타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들 이거는 이제 혼용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자동차가 판단해 가면서 모터하고 구동 시스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배터리를 막 충전해 가면서 이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높은 연비도 이제 가져가면서 그 대신 이제 뭔가 좀 이제 단점은 있지. 무게가 이제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에도 차량의 이제 직결감이라든가 응답성 뭐 이제 여러분들이 빠른 주행을 원할 때는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오히려 훨씬 더 장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직병렬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시스템이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직병렬이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대부분 그러니까 도요타나 이런 렉서스급 자동차들은 직병렬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렬을 가는 추세처럼 보이게끔 여러분들한테 착각을 이제 불어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요타 크라운 같은 거 얼마 전에 이제 출시한 거에 보면은 2.5리터 이제 자연흡기에다가 이제 묶어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직병렬 형식으로 갖다 이제 채택해서 해주고 2.4 터보 듀얼 불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병렬형 스타일로 된 시스템을 채택해서 이제 양분화 시켜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돈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지 갑자기 얘네들이 옛날에는 병렬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넣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요타가 태세 전환을 한 건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병렬이냐 직병렬이냐 이제 이게 별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직병렬이 정말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더 효율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는 하이브리드의 직경률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이제 자꾸 이제 양쪽 다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20년이 이제 다 지나고 막 이 좋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 특허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내놨기 때문에 현대는 이제 병렬 쪽으로 해서 약간 유사 파생형 상품들을 만들어서 가져간 거거든, 이 시스템은. 근데 이제 현대도 현대 나름대로의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킨 거고, 1번 하이브리드도 이 양쪽 병렬하고 직병렬을 같이 혼용하면서 이 만들어진 것도 병렬에 그런 특화된 이런 또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있었단 말이야, 서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가 한 2, 30년 이제 지나면서 이제 이런 구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퇴색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서로 통합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터보 기술도 또 이제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라든가,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의 특성, 차량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을 전자회사에 이제 착금 나누기라든가 차량들 간의 등급 서열 구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변화한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게 좋다, 병렬이 좋다, 기존 직병렬 시스템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시대가 이제 애매모호한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변화를 알면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구매하시라는 거지. 이제는 직병렬이 좋다, 병렬이 좋다, 그냥 뭐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좋다, 이제 이런 구분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도요타나 이런 쪽에서는 천천히 일산 데일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5리터 직병렬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2.4리터하고 이제 듀얼부스트 모델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전략을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듀얼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워낙 높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예, 왜냐면 병렬형이 아무래도 차량 속도 제어하거나 힘, 출력 뭐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스포츠성,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성능 고출력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4리터는 한정 판매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2.5리터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일상 데일리용으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연비 좋고 뭐 이런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 직병렬 형식으로 해서 원가절감 형식으로 해서 이제 파는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가격에 맞추기 위한. 현대 같은 경우, 현대기아 같은 우리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1.6리터 가솔린에다 묶어가지고 아직도 저배기량에서 헤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잖아, 현대도 팰리세이드에다가 장착할 2.5리터짜리 최신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요번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태세 전환을 했다고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리뷰를 해드렸잖아. 이제 골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여러분. 우리 내연기관 타다가 이제 갑자기 터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다운사이징 시대가 온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뭐 1.2리터 뭐 1리터짜리 막 차에다 터보를 달아가지고 옛날 준준형 자동차 이런 출력을 내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는 뭐 현대, 물론 이제 한 수 위에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으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일제차 수입 도요타나 이런 렉서스 쪽에 있는 기존 직병렬이 훨씬 더 이제 좋기는 해, 여러분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 어떻게 됐던 간에,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이 현대기아에 요즘에 이제 터보 하이브리드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강제적으로 이제 저배기량에다가 모터 꽂아가지고 이제 이걸 가감속하면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 아니냐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하이브리드들을 내놓겠다고 지금 현대가 태세 전환을 해서 전기차 시대로 갈 것처럼 하더니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로 이제 전 제품을 또 이제 낼 것처럼 지금 태세 전환해서 지금 방향을 또 바꿨잖아, 여러분들. 그런 건지 진짜 전기차 시대가 아직 멀은 건지 모르겠어. 그건 뭐 자동차 회사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직병렬이 좋고 뭐 직렬이 좋고 뭐 병렬 시스템 좋다,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 있고 고출력이면서 빠릿빠릿한 우리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스포츠성 있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병렬형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운전할 때 조금의 그 이제 병렬식만의 갖는 이질감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개선이 됐단 말이야. 별 차이가 없어,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이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지금 뭐 보면은 뭐 직렬이 좋네, 병렬이 좋네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너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선택해서 여러분들 접근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병렬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고,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도 여러분들 2.5리터 동차가 이제 출시한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제 곧 최신 기술이라는 거를 탑재해서 이제 일본차만큼의 그런 스포츠성 있고 이런 고출력 배기량의 자동차들을 이제 내놓는 거야, 현대도. 마치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망할 것처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요타가 지향했었던 그죠 자동차 방향성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전기차로 갈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내놓 거라고 이제 하잖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최신 기술 아예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전기차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들 가까이에 온 것 같지, 막 택시도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이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전기차들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급변해가지고 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재편되는 건 쉽지 않다. 앞으로 2030년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인프라, 제가 보기엔 그때 가야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그 전까지는 쉽지 않아. 그리고 그쯤 가면 아직도 충전 표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온 전기차 타는 애들은 그냥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야, 바보들이,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하이브리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행착오, 이중 투자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이 과도기 시대에는 차량 선택을 잘 하셔야지 이중 투자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리뷰들을 해드리는데, 아저씨들이 얘기해주는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않고 그 빤스나 입고 나와가지고 여자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리뷰, 그다음에 똥박사들이 떠들고 기자 판매 사원들이 야부리 터는 거 뭐 이런 거나 가가지고 좋아하지, 그런 것만.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어딨어, 여러분들의 자동차 선택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이런 아주 진솔된 이야기들, 이런 얘기 진정성 있게 해주는 리뷰어가 대한민국에 없잖아, 여러분들. 제 리뷰에 오시면 이런 것들의 갈증을 탁 풀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정리해서 결론, 지금은 이제 직렬이니 병렬이니 직병렬이니 뭐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통합의 시대가, 혼용의 시대가 왔다.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차량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검증된 자동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냥 마음 편하게 타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냥 수입 브랜드 타시면 돼. 뭐 도요타라든가 렉서스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정평이 나 있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뭐 돈에 여유가 없고 그죠, 여러분, 뭐 전기 평일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뭐 어떤 거 타라? 그냥 국산 타라고, 여러분들 자본 논리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약간 뭐 베타 테스터성을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타야지, 뭐 모험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타는 지금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들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뭐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뭐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저 아닌 다른 똥박사들을 떠드는 데 가서 그냥 들어보시면 대충,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니까 거기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